안녕하세요. 오늘은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모델이 입고되었습니다. 오늘 진행될 작업은 한글화 코딩 작업이에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직수입 차량이고요. 한글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한글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에스페뇽. 네, 그러면은 일단 한글 코딩하고 또 올려드릴게요. 네, 한글 코딩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일단 작업이 밀려있어서 뭐 차를 잠깐 뺐고요.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작업 한글화 지금은 한글화 코딩 작업이 완료됐어요. 뭐 순전 기능이고요. 여기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쭉 시스템 설정 들어가고 랭귀지 들어가고 한국어, 영어 추가됐죠? 네, 이제는 영어로 보지 않아도 한국어로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어라운드뷰는 제가 비포를 차마 이렇게 남겨드리지 못했는데 뭐 이렇게 추가도 가능해요. 뭐 국내 지도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추가하셔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갓 뭐 설치를 한 거에서 뭐 채굴 목적지 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즐겨탑기도 뭐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직장이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해외에서 있었던 차량이어가지고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포르쉐 파나메라 한글화 코딩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국내 지도도 함께 추가해 드릴 수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 뭐 제가 남겨드린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연락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끝. 그러면은 여기까지 끝.